지난번 댓글에서 드론은 가만히 있지만 포커스를 나한테 맞춰갖고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갖고 알려드릴게요. 그냥 녹화는 해야 되겠죠? 녹화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갖고 박스를 지정합니다. 스포트라이트라고 이렇게 눈 표시가 돼요. 이때부터는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면은 드론은 가만히 있지만 이렇게 저를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움직인다면은 잘 안 움직입니다. 고개를 돌릴 수도 있고 이동은 전부 다 되는데 답답한 느낌의 그런 조종이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끄고 이동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동이 됩니다. 야, 나를, 야, 나 사람으로 좀 인식을 하면 안 되냐? 사람으로. 지금 사람으로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모박스 사각으로 좀 잡았고요. 여기에서 액티브 트랙이 있는데, 피사체 전환 불가.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제가 사람처럼 보이게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얼마 없는데, 씨. 사람으로 잡았어요. 여기에서 액티브 트랙에서 평행이 있습니다. 평행으로 하면은 이제 그 사이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됐잖아요. 저를 바라보는 그대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서가 없다고 그 메시지가 뜬 겁니다. 평행, 고. 여기에서 올라가면은 지금 사람을 인식을 못했어. 위에 가서 할게요. 지금 배터리가 얼마 없었고 마음이 급합니다. 자, 피사체를 인식하고 액티브 트랙, 평행, 고를 누르면은 이제 저를 중심에 두고 내가 옆으로 가면은 옆에서 이렇게 똑같이 와요. 계속 저를 이쪽 방향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쪽 앞으로 가면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일정하게 두고 계속 같은 방향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저를 이쪽에서. 이게 액티브 트랙의 평행 모드예요. 그리고 트레이스 모드로 여기에서 전환을 한다면 변화점이 이제 저가 가는 쪽을 따라오려고 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니까 제 뒤로 가려고 하죠. 이쪽으로 가볼게요. 제 뒤로 와서 따라오려고 합니다. 트레이스 모드, 말 그대로 따라가는 모드죠. 근데 또 정면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옆으로 돌지 않고 이렇게 뒤로 가면서 정면을 찍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액티브 트랙 이 자체가 너무나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찍을 때요. 개인적으로 난 POI도 너무 마음에 들어. POI를 해서 고를 누르면은 이제는 한 바퀴를 도는데 빠르게 하고 줌을 저를 땡기잖아요. 줌을 저를 땡기면은 느낌이 되게 다르게 찍힙니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이렇게 주변이 도는 느낌으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활용하신다면은 중간중간에 매우 강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오늘도 배터리 알차게 썼어요. 15%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DJI 미니 3 받은 후로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DJI 미니 3 프로에 관심이 있거나 DJI 미니 3 프로를 구매하신 분은 영상을 한번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